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아, 제가 오늘요 정말 그 6월 13일이거든요 오늘이. 근데 6월 13일 새벽에 정말로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좀 귀여운 카페 글에 좀 허우무님 글을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께 그 재미있는 그 일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라기보다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요즘 기온의 매크로의 상태 기온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걸 진짜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좀 글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바로 기온 카페 그 글 작성 글 한번 보러 갈게요. 글 오늘 있었던 엄청난 일 허우무님 그리고요 시청자 허우무님의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 13일 새벽 4시경에 작성된 글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혼쭐하다가 이분이 혼쭐하신 분인데 순간이동에 대해서 당황했는데 그게 운영자가 매크로가 아닌지 매크로인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마을로 다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작성되신 분도 매크로인 줄 알고 그 운영자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마을로 이동시킨 건데 이분은 다행히도 매크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좀 그런 불상사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매크로인 분은 어쩌겠어요. 만약에 마을로 이동됐다면 계속 스킬을 쓰고 있겠죠. 영상을 보면요 밑에 계속 누가 스킬을 쓰고 있어요. 이분이 봐봐요, 계속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킬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마을이잖아요. 왜 스킬 쓴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운영자분이 이제 마을로 이동시킨 건데 이 매크로는 지금 계속 스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요 더 가관이에요. 더 많아. 계속해서 매크로가 마을에 전송되고 있어요. 이게 채널 3에서 8채널까지 다 그렇게 매크로로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 시간에 매크로를 잡으시려고 운영자분이 이제 계속 마을로 보낸 거예요 이 매크로 사람들을. 근데 확인하려고 보낸 건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거예요 진짜 운영자분님도. 확인하려고 보낸 건데 운영자님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거야. 아니 그냥 대충 뭐 그냥 좀 보내놓으면은 이거 왜 여기로 오지? 뭐지? 하고 그냥 하고 다시 갔을 텐데. 아유 이 기온이란 게임 또 버그인가 보다 갔을 텐데 여기에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크로 인증이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진짜 매크로 인증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채널 한 개도 아니고 3채널부터 8채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용링객전에 매크로가 22명이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었는데 뭐 어그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이렇게 기온이 요즘 매크로를 열심히 잡고 있다, 좀 신박한 방법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로 이동시켜가지고 유저들에게 나 매크로다 하는 걸 인증시키고 있고요. 진짜 이 방법이 진짜 좀 엄청 신박하고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매크로로 맨날 마소부 풀어가지고 죽이는 것보다 진짜 운영자님이 이렇게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그니까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게 만드니까 너무나도 시원해. 진짜 속이 뻥 뚫려 진짜. 이렇게 좀 계속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계속 잡아주시고 진짜 좀 매크로가 좀 박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운영자분들 진짜 최근 기온에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의 기온이 기대가 되고요. 좀 매크로 없는 기온도 진짜 좀 저희가 상상도 못했지만 좀 실현이 가능할 거로 전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매우 좀 영상 보면서 재밌었고요. 좀 감동도 했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이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보일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뭐 이렇게 글 작성해주신 그리고 허락해주신 허우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매크로 정말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게임 망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